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좀 촬영을 나왔습니다. 장마가 꽤 길었죠. 아,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잠깐 이제 비가 소강 상태인 틈을 타서, 예, 좋은 매물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차 나왔고요. 여기는 서종면 도장리입니다. 서종면 도장리. 예, 바로 문오리 옆에 있는, 예,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주말 주택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매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도장리 하면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많이 아실 건데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문오리 바로 옆에 있고요. 뭐 가장 유명한 문오리 옆에 있고요. 서정면 소재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주변에 또 개울가도 흐르고 있고요. 뭐 주말용으로 사용하시기엔 너무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현장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주변 이렇게 보시면 평탄지예요. 네, 메인 도로도 이렇게 아스콘 포장 아주 잘 돼 있는 모습이고요. 저 앞에는 이렇게 또 산이, 예, 이렇게 있고 주변은 뭐 굉장히 쾌적하고 좋네요. 네, 바로 여기 도로 좌측에 이제 구거가 좀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요. 네, 그럼 본 매물 일단 외관부터 해가지고, 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본 매물 여기 앞에 보면 메인 진입로 있습니다. 진입로 있고요. 진입로에도 이렇게 대문이 또 있어요. 근데 뭐 항상 뭐 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약 한 100m 거리, 예, 저 앞에 왕복 2차선 도로 있는데요. 약 한 100m 거리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변에 이렇게 농경지로 좀 조성이 되어 있네요. 자, 예, 주변 이렇게 굉장히 한적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본 주택이 바로 요 앞에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부자 마을 쪽에 있는 그런 매물인데, 여기가 이제 단지로 올라가는 초입의 첫 번째 주택입니다. 자, 본 매물 보시면 경계 따라서 이렇게 석축 작업, 한 1m 정도 석축 작업 되어 있는 모습이고, 경계 따라서 또 이렇게 보시면 조경수로 이렇게 다, 예, 라인 잡아 놓으셨고요. 별도 펜스 작업은 안 돼 있습니다. 펜스 작업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시면 이제 여기 앞에 이제 제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치로, 예, 아치형 입구를 이렇게 또 조성해 놓으셨고, 덩쿨이 이제 자라면, 여기 우측에는 장미꽃이네요. 예, 우측에 장미꽃이고, 좌측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또 이쁜 장미꽃 아치가 형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자, 주차는 마당에 이렇게 후진 주차 하셔가지고 되시면 뭐 한 3대 정도, 예, 2-3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십니다. 예, 가능하시고, 역시나 옆집하고 경계는, 예, 다 이렇게 조경수로 라인을 잡아 놓으셨고요. 펜스 작업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메인 마당이 이렇게 굉장히 넓게 보시면, 네, 이렇게 굉장히 넓어요. 땅 자체가 넓기 때문에 넓게 펼쳐지고요. 이쪽은 약간의 단차가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주택의 우측 부분을 올라가는 약간 단차가 있어요. 있고, 주택의 뒷부분도 지금 보시면, 예, 철콘으로 이렇게 옹벽 작업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뒤편에 경계가 지금 저기 수목으로 다 이렇게 잡아져 있는 저 부분까지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 주택의 뒷부분인데요. 이쪽에 위쪽에는 이제 텃밭으로, 예, 텃밭으로 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기 토마토도 좀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앞에 큰 두 그루의 밤나무가 또 있습니다.
예, 큰 두구레 밤들, 지금 밤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냥 막 그냥 다 주우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밤. 네. 굉장히 큰 밤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같이 있고요. 자, 주택의 뒷부분은 여기 이제 보일러실. 자, 지금 보일러실 되겠고. 또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다 수목으로 네, 잡아 놓으셨고요. 이렇게 돌아오시면 이쪽 부분이 이제 텃밭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 참외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저 앞쪽에 뭐 고추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주택의 이제 좌측 부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 한번 돌아봤고요. 네, 다시 주택의 이제 우측 부분으로 나왔는데요. 자, 메인 마당 쪽으로 또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가보시면 굉장히 메인 마당 넓습니다. 넓고 아무래도 이게 주말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뭐 정원이라든가 잔디가 그렇게 관리가 잘 돼 있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주말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네, 이 넓은 땅을 다 관리한다라는 게 쉽진 않아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도 이제 네, 텃밭 활용하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본 건물은 적벽돌로 돼 있습니다. 네, 조적조 건물이고요. 최근에 내부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네,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내부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외관은 조금 오래돼 보이지만 90년대 후반 건물이죠.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20년이 넘은 건물이고 내부는 리모델링이 다 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 부분 바로 내부 들어가서 또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이제 현관문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데크 예, 칠을 다시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리를 조금 요합니다.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자, 현관문 들어가시면 뭐 전실이라고 따로 없고요. 자, 우측에는 신발장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우측부터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우측에는 여기 이제 방 방인데 이제 다용도실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자전거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예, 붙박이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바로 좌측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예, 안방이라 이제 화장실도 이렇게 방 안에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죠. 예, 이렇게 있고 넓은 방 여기도 역시 붙박이장. 예, 리모델링 하시면서 붙박이장은 다 추가로 설치하신 것 같아요. 자, 방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요. 자, 나오시면 바로 1층 거실 이제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에 이렇게 온 열기도 예, 설치가 되어 있고요. 타일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좌측이 이제 주방. 네, 주방. 이렇게 무난합니다. 무난하게. 이렇게 3구 가스레인지도 빌트인 되어 있는 모습이고. 자, 이쪽이 이제 식탁. 예. 네, 식탁 자리고 식탁 등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예,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굳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렇게 굉장히 거실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또 보시면 벽난로가 특이하게 매립형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매립형 벽난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도 보시면 지금 거실 부분은 이렇게 적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방 부분은 이제 도배로 네, 도배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내부 이제 리모델링을 하실 때 예, 창호도 다 같이 하셨어요. 예, 창호도 다 같이 하셨고 요 부분은 이제 창문이 아닌데 열고 닫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조망권을 가지게 크게 그냥 창을 내셨고요. 그 외에는 다 이중창 4중 유리로 또 브라인드까지 다 시공이 돼 있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본 주택은 이제 단층 주택이고요. 그리고 방 두 개, 욕실 두 개 아주 넓은 거실과 주방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잠깐 좀 빠뜨렸는데 주방 우측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세탁실 또 있습니다. 세탁실 겸 다용도실까지 다 구비해 놓은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랜만에 좀 가성비 좋은 매물이었고요. 위치도 뭐 서정면 도장리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대지 면적도 뭐 230평이 넘는 면적이고요. 활용하기 나름이겠지만 굉장히 좀 예,
제 생각에는 괜찮은 매물이다. 주택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내부 리모델링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별채를 하나 추가적으로 건축을 하시거나 황토방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시면 정말 좋은 그런 주말 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예, 비 피해 없도록 좀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감사드리고 전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